퇴근하기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명동역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뷰티풀이라고 합니다. 러쉬 해피피플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좀 재밌게 찍고 싶은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열심히 네, 오늘 하루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너무 싫어. 저희 매장 입구이고요. 입구 앞에는 열심히 거품을 내고 계시는 로어님. 로어님! 네. 거품 내는 거 재밌나요? 아, 네, 쌓여놓은 거 재밌죠. 진심이시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손을 씻고 계신 건 저희 매니저 펌킨님인데요. 왜 손을 씻고 계시죠? 부디블레 손 씻어야지 매장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 저희 매장은 항상 출근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 밑까지 빡빡빡 닦아줘야 돼요? 흐르는 물에 30초 아시죠? 그 손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된대요. 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저희 퍼퓸 향수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왜 향수가 나눠져 있는 거죠? 저희 매장에서는 전국 매장에서 보실 수 있는 코어레인지 퍼퓸과 저희 매장에서만 전종을 보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섹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라이브러리 네. 샵에 오시면 네. 좀 특별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책들. 네, 이 책들은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는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 서적들도 구매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장에 와서 그냥 책을 읽어봐도 되는 건가요, 고객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따뜻한 티와 함께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골라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 얼굴 왜 이렇게 커 보여? 원래 좀 작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뷰티풀 너무 뒤에 있었네. 좀 앞으로 오세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되죠? 글쎄 뭐 해야 돼요? 전문가시잖아요. 자, 저는 이 그리스 터치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이름이 뭐죠? 이거를 비커주세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볼, 여기서 퓸볼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되게 러블리하죠? 어떠신가요? 뭔가 이렇게 맡으니까 뭔가 내 향이 퍼졌을 때 주변에서 날 것 같은 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그 첫 향이랑 잔향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 목에 이게 잔향이 달라서 그죠? 정답! 잘 아시네. 역시 퍼퓸 라이브러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해피 크리에이터 디노입니다. 안녕, 나는 디노야. 2층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저 2층 올라가는 길에는 저희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바디 스프레이 제품이고요. 계단이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요. 집가서 자보시고. 저희 매장 4년차 알바. 근데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4년차 알바분. 저희 매장 2층 특징이 있을까요? 2층은 우선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좀 네이키드 제품들이 있죠. 예뻐서 눈이 돌아갈 만한 비누라던가 아니면 유격제라던가. 저희 매장이 그 유럽의 과일 가게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매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격제 존을 봤을 때 진짜 뭔가 빈티지한 느낌의 과일 가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올리브님이 생각하시는 뷰티풀은 어떤 직원이죠? 뷰티풀님은 일단 노후보다 불평불만의 게 더 많으시고요. 아, 네.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펌킨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아요. 아, 어떤 욕심이죠? 손님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랄까. 아. 그리고 러쉬를 정말 사랑하는 직원인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갖고 제가 지금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사실이에요. 네. 오해하고.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이고요. 지금 입사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고요. 하는 일은 사실 저희 매장이 정말 넓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러쉬 매장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장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들, 저희 매장에서 외국어 서브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전에는 뭐 일본어 서브나 영어 서브도 같이 봤었답니다. 사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 매장에 들어갔는데 뭔가 직원분들 닉네임은 굉장히 간결하고 뭔가 그 직원의 닉네임 느낌이 있었는데 알바들 닉네임은, 파트타이머 닉네임은 굉장히 좀 귀엽고 그런 느낌이어서 아, 나는 좀 약간 직원 같은 닉네임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당시에 뷰티풀이라는 주황색 샤워젤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뷰티풀이냐고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들 익숙해지셨는지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계속 뷰티풀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뭐 가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퇴사하고 다시 들어온 이유는 러쉬가 재밌어서. 그 워터젤리는 칼로리가 한 개에 250이 넘는 거야. 근데 곤약젤리는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 근데 7칼로리야. 그래서 이걸 7개 막 그랬어. 네, 정말로 러쉬에서 일하는 게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네, 다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데일리로 많이 쓰고 있는 향수들부터 보여드릴 건데 프레시에즈라는 향이고요. 이 향은 명동 역점과 스파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한정 제품이고요. 비가 내린 다음에 큰 소나무가 있는 숲을 연상시키는 향이에요. 저는 사실 비가 오거나 좀 흐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향을 맡았을 때부터 아 이거는 내 향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향이었고요. 그래서 이 향을 요즘 데일리로 가장 많이 뿌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라륨이란 제품이고요. 이 향은 진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약간 본인만의 특별한 향을 찾고 싶으신 고객님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향이에요. 실제로 이 라벨 뒤를 보시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198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랑 나이가 같기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러쉬 향입니다. 그 다음은 좀 가장 좀 재밌는 제품들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사실 러쉬에서 일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예전 일러스트 디자인을 갖고 있는 향수들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이거는 퍼즈라고 해서 지금도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옛날 이렇게 오일형으로 되어 있는 향수예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다 써도 병은 계속 소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러쉬 향수 제품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향수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향수가 아닌 다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비누가 두 개 있는데 일단 밑에 보시면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저희 클렌저 네. 쿨페이스 제품이고요. 이거 반짝이잖아요. 얼마나 반짝거려. 밑에 비누 받침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저희 지금 러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누 받침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제가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년 정도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누가 과자를 연상시키는 술타나라는 비누고요. 이 비누는 진짜 제품도 좋지만 일단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화장실 두근만 해도 굉장히 잘 퍼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누라서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페이셜 제품이나 샤워 제품인데 제가 정말 10통 이상 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린스 저희 쉐이빙 크림 제품이랑 그리고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재활용된 소재로 만들어진 네, 칫솔을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는 샤워 헤어 제품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고체 샴푸를 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집에 구비해두고 있는 해피해피 조이조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 향으로 샤워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플럼웨인 샤워젤이에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 하는 좀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날에 쓰는 샤워젤인데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샤워 안 해보신 거 아니죠? 권희님 죄송해요. 저는 뷰티슬립 지금 씻고 나왔고요. 그 뮤지컬 위키드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가 필요하겠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처럼 항상 제가 자기 전에 마무리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향수를 뿌리고 자는 건데 오늘도 자기 전에 향수를 뿌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에즈 고체 향수예요. 한정으로 나왔었던 제품인데 제가 프레쉬에즈 향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고체로도 소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 전에 귀 아래에 바르고 자면 진짜 향기롭게 잘 수 있어요. 저는 좋은 향이 나면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수까지 발랐고요. 제가 사실 오늘 나름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렇게 셀프로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생각처럼 제가 찍고 싶었던 것들을 다 재밌게 찍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정말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